이 새끼야, 네가 지금 새끼야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해놓고 이 새끼야 뭐가 통치해 이 새끼야 어? 한 대표
자자자자자 우리 태민다 자 잠깐만 자 하나 둘 아 개인차로 오셨어요? 자, 쓰러진 자유한국당을 김대원 통해서 우리 진정한 우파 보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김대원 올려 성공하십시오.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사람들, 강을 지킨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복장이 이해 주심. Thank you.
오씨발 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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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좀만 좀. 뭐 하려고 남의 축제? 남의 축제 도둑놈이었는데. 남의 축제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빨갱이 새끼 꺼져라. 대체하라!
국민의 능력도 지금 회원과 회원을 투표해서 2분 1절을 박근혜 구성할 수 있도록
새끼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이지라, 이 개새끼야! 나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세월호 참석! 무력하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세월호 진실 불태우고 걸어먹은 황교안을 구속하라! 아, 나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촬영 동영상 촬영하면 다 같이 해요. 왜 가는 거야? 어? 우리 김태 건데 왜? 김태? 어, 봐봐. 어, 봐봐. 이건 내용이 뭐야? 뭔데 황교안 구속했어? 너 자빠할 거야? 구속했어? 광고해 줄게. 아니야, 김태 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 광고해 줄게. 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자, 세월호 되는 거요. 찍어줄게. 어? 가만있어 봐. 찍어줄게. 광고해줄게. 그래, 그래, 세월호 세월호잖아요. 광고 한 번. 개새끼 자빠할 새끼로 쳐. 광교안. 아, 백은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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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반갑습니다! 그, 저기, 백은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독단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 사람이? 어, 나보고 김일성 개새끼 해보라고. 여기 유튜브 다 어디 갔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안녕하세요! 어, 그 태극기 모독단의 유튜버들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무조건 김일성 개새끼 해라.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어, 이런 어, 걸 하는 이런. 자, 대북 선전 매체 메아리 아시죠? 영상 보내놨어요. 우리 민족끼리 영상 그것도 보내놨고요. 그래서 유럽의 북한 대사관에도 영상 보내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무리 봐도 정신 해정신이 아니다. 이런 사람 영상 보내드렸다고요. 방송을 한다니까 태극기 모독단들이 이런 사람을 영상 보내드렸어요. 나부스러워지고 어 모든 대다수 사람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혜택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김상진이란 자는 어 자기가 전남대학교 ROTC 출신. 안녕하세요. 김한원 주장에 의하면 그 강주 북한이 와서 강주 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김한원 이 주장에 의하면 김상진이가 초등학교 5살 때 안녕하세요. 시민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참고로 백은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유튜브 다음 주 정도에 결과 있을 거예요. 뭐하러 방송합니까? 정상적이다 못하다. 어째와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자,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마친 게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정일 개새끼 한번 갑시다. 김정일 개새끼 할 수 있나요?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반도로 미국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꺼져. 어이 만세 한번 해봐. 뭐야? 천연 쾌거 만세. 그게 누군데요? 꽤 누군데요? 왜 외국이죠? 문재인 대통령 만세. 자, 왜 일본 싫어하시죠? 자, 백은조 선생님 토착 외국 싫어하시고 일본인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일본인의 일본의 후예가 정치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본인의 친일파의 후손이 정치인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일본 싫어하는 백원종이가 소니 카메라 쓰고 있구나. 소니 카메라. 소니 카메라. 소니 카메라. 자, 대한민국 독도, 대한민국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 네? 뭐라고요? 당신들이 자 이거 모욕죄예요. 모욕죄예요. 모욕죄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어, 돌렸잖아요. 네. 그거 돌렸잖아요. 야,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네. 저, 예, 어쩌면 저를 가르쳤잖아요. 저를 가르쳤잖아요. 저를 모욕죄 고소하겠습니다. 자 백은조 씨 폭행하셨는데 어떠세요? 김정일 개새끼 할 수 있나요? 김정일과 핵을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김정일 개새끼 해보세요. 이번엔 김정일입니다. 김정은 개새끼는 해보셨고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백은종 씨 해보세요. 참고로 당신 동료들 나한테 모욕죄로 한 거 그것도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지구는 자전하고 운전하고 있어. 너, 너 발 빠지시고. 자 백은종 씨, 백은종 씨 얘기해 보세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김정일 개새끼 왜 못하죠? 자 독도는 우리 땅 강사했습니다.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보세요. 왜 천황폐하 면세 왜 하죠? 왜 투차 예고를 합니까? 자 일본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카메라는 소리네. 카메라는 소리네. 아베 싫어요 여러분들. 자 김정일 개새끼 해보세요. 백은종 씨 해보세요. 김정일 개새끼 한반도 평화 명칭 김정일 해보세요.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어? 당신이 제정신 아니야. 당신이 어? 당신들이 아이고, 이상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대해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죠? 우리 민족한테 일본이 한 짓과 북한이 우리 민족한테 한 짓과 모르세요? 자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고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도 안 될 말 하지 마세요. 이분 이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도 업무방해.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면서 친일 외국당이라며 여기 정당이 다른 거 뻘이 하면서 왜 왔습니까? 취재 왔지. 취재? 축하해 주러 온 거 아니야? 외국 태극기 모독단 오늘 모임이 있다 해서 취재 왔지. 요즘 어떻게 문재인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그 우리 그 유명한 극좌파의 백 선생 태극기 모독당이라니. 자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봅시다. 김정일 개새끼 한번. 정신이 나간다니까. 상대가 봐. 아니 저 축하해 주려면 안에 들어갑시다. 예, 들어. 인공기지 들고 다녀. 상황 같은 거 없어? 니네들 좋아하는 인공기지 좀 당겨봐. 방해로 왔지 뭐 행사장. 행사장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방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아 예. 뭐 안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방해요? 아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여기 방해. 들어가는 순간 경찰서에 저기 달려가더라고 보니까 그 보니까. 아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방해요? 저는 안에서 하는 거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한번 생각해봐. 저게 전쟁이 안 나고 잘 살면 우리 선생 아들도 잘 살아 손주. 잘 살고. 자, 예. 자 들어갑시다. 예. 김정일 개새끼 안 한 것 같아. 좀 나 좀 잘 찍어봐. 어, 나 찍어봐요. 나 찍어봐요. 어? 찍어봐. 날 카메라 나 쪽으로 해라니까. 어? 소니 카메라 잘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지금 맞는데.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오시면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인공기면 좀 들고 다니게. 저는 반장님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인공기말로 서울에서는 백은종이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공기 좋아하잖아. 이번에 그 요즘에 청와대 문제. 수구. 청와대 문제 좀. 아 가만 있어. 내가 인공기 좀 들고 다니면. 전달크 들어가자. 전달크 들어가자. 자 서울의 종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의 종 백은종. 서울에서 나만 서울의 종이.